USB 메모리를 이용해서 윈도우스 8.1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자는 이전 강의에서 윈도우스 8.1 평가판을 다운받는 방법, 윈도우스 설치 이미지 파일을 USB 메모리에 복사해서 부팅 가능한 장치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메인보드 바이오스에서 USB 메모리를 부팅 제1순위로 변경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USB 메모리로 윈도우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자가 설명드린 설치 방법을 잘 이해하면 다른 운영체제도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USB 메모리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이제 노트북의 전원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켜서 윈도우스 8.1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트북의 전원을 켜고 윈도우스 8.1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지금 부팅 화면이 보이죠? 아마도 노트북마다 다를 것 같은데, 화면에 F2 Setup, F7 Boot 옵션, 키는 달라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자, 필자의 노트북에서는 F2 키를 누르면 BIOS 메뉴에 들어갑니다. 바이오스 메뉴에 들어가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USB 메모리를 부팅 제1순위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USB 메모리를 연결하고 이 USB 메모리를 부팅 제1순위로 설정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 메인보드 바이오스에 들어가면 부트 메뉴, 그러니까 부팅 순위를 설정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필자의 노트북에는 BOOT, 그냥 부트라고 되어 있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부트 옵션 1. 혹시 다른 그 메인보드 바이오스에서는 표시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넣었다면 당연히 1. 1이 부팅 1순위가 되는 장치를 말하겠죠. 자, 부트 옵션 2에서 메모리가 인식이 되지 않아서 다시 부팅을 했는데, 자, 부트 옵션 1에서 자, A 데이터 UFD 자,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USB 메모리 장치가 보입니다. 자, 부트 옵션 1이니까 부팅 1순위가 되는 장치를 USB로 선택한다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메인보드에서 USB 메모리를 부팅 1순위로 설정하고, 자, 메인보드에 보면 도움말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한 설정을 저장, 세이브하고 리셋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F4 키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변경하고 저장하고 리셋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트북은 USB 메모리로 부팅이 됩니다. 여기에 윈도우스 설치 파일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설치가 시작됩니다. 나머지 과정들은 거의 다 자동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 윈도우스 7을 설치하는 것도 지금 보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 맨 먼저 키보드 종류를 선택하죠. 그냥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지금 설치? 자, 지금 설치를 누르겠습니다. 자, 사용권 계약에 자, 평가판이라고 보이는데 자, 동의하면 체크하고 다음 버튼 누르고 자, 이제 설치 유형을 보면 업그레이드가 있고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업그레이드는 이렇게 USB 메모리를 이용해서 푸팅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윈도우 7이 설치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켜져 있는 경우에 그때 DVD라든지 USB 메모리를 넣어서 업그레이드 할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 아래의 사용자 지정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윈도우스가 설치되지 않은 새 컴퓨터를 구입한 경우에는 이 위에 업그레이드 옵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에서 자, 그 다음에 보면 드라이브 0, 드라이브 1이 있습니다. 필자는 실제로 하드 디스크를 두개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온 것이고, 보통은 드라이브 0한 개만 보이겠죠. 이 아래에 보면 삭제, 포맷. 이 삭제는 파티션을 삭제한다는 말이고, 포맷은 말 그대로 포맷입니다. 물론 이것도 맨 처음에 컴퓨터를 구매한 경우라면 이 메뉴를 특별히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화면 그대로 놓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아무튼 선택을 했다면 윈도우스가 자동으로 알아서 설치가 됩니다.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USB 메모리를 이용한 윈도우스 설치 방법은 CD나 DVD를 이용해서 윈도우스를 설치하는 방법에 비해서 훨씬 편하고 또 설치하는 시간도 더 빠릅니다. 자,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고 자동으로 재부팅이 됩니다. 설치하는 것은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처음에 윈도우스가 설치되고 재부팅이 될 때는 컴퓨터에 연결해 두었던 설치 USB 메모리를 빼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설치 파일로 USB로 부팅이 되기 때문에 이 USB 메모리를 빼야 합니다. 자, 윈도우스가 재부팅될 때는 몇 가지 설정을 합니다. 자동으로 설정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자, 개인 설정에서는 PC 이름을 입력하죠. My Home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하고 와이파이 연결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윈도우가 실행된 다음에 해도 됩니다. 자, 설정에서는 기본 설정. 이것저것 설정하기 귀찮은 분들은 그냥 기본 설정 사용을 선택하면 되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한 분들은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정. 아이디 암호를 입력하는 거죠. 사용자 이름 입력하고, 암호 입력하고, 또 암호를 입력하고, 암호 인트를 입력하고. 자, 필자는 지금 임의로 입력을 했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입력을 다한 다음에 마침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거의 설정이 끝나갑니다. 이제 드디어 윈도우스 설치가 끝났습니다. 지금 이 설치법을 잘 이해를 했다면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